안녕하세요. 이미 화이트데이는 토요일이지만, 2일 전에 토요일이지만, 잠깐만, 화이트데이가 3월 14일? 이니깐, 잠깐만, 오늘 몇 일이지? 지금 현재 날짜 3월 16일이네요. 그래서 한번 화이트데이 기념으로 사탕 한번 줘볼게요. 이 사탕은 색종이가 반장밖에 안 필요해요. 자, 이렇게 반장을 자른 것을 이미 접어놨는데, 자, 이래서 한번 접어볼게요. 자, 반장이 있다고 쳐요. 뒤집어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펼쳐서, 자, 여기 이렇게 접는데, 중심점을 그냥 표시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좀더 세게 접어가지고 끝을 잘라줄 건데, 끝에서 한 여기에 절반에서 3등분한 여기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여기 있는 네모칸 보이시죠? 네모칸? 네모칸 이 정도 칸쯤? 이 정도 칸쯤? 잘라주세요. 자, 얘를 이렇게.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위로 접었다가 펼쳐주세요. 근데 이렇게 접은 후에 여기까지 잘라주세요. 됐어. 자, 얘를 이제 이렇게 접고, 아마 얘를 또 뒤로 접어주시면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엄청 빠르죠, 종이 접기. 자, 이제 뭐를 접어야 하는지 티 나죠? 자, 얘를 이렇게 접어 주세요. 자, 어때요? 멋있죠? 잠깐 여기에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게. 아, 맞아. 좋아요와 구독을 꾹꾹 눌러주세요. 이 타임에서. 사탕 맛있겠다. 두개 먹으면 안 돼. 퐁! 왜 풍선이었네? 사탕이 아니라 풍선. 풍선? 느낌. 풍선 느낌 나죠? 이걸 좀더 얇게 접으면 풍선이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끝내 저거 아니죠? 자, 다른 맛도 한번 접어볼게요. 사탕이 되게 여러 가지 있으니. 이거는 레몬 사탕 좀 해서 만든 거고. 자, 이제 오렌지 맛 사탕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접는 방법은 같습니다. 얘를 반으로 쪼개서 반으로 접었다가 펼쳐서 얘를 이렇게 접고, 그 다음에 얘를 좀더 세게 접어가지고 얘를 한 어디지? 이 정도쯤 자르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접고, 그다음에 얘를 또 여기까지 접어서 얘를 이렇게 접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접으면 오렌지 맛 사탕 끝. 그런데 얘가 조금 옆으로 가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원래 이러니깐 얘를 어떻게 잘 맞추냐에 따라 랜덤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사탕을 한번 접어봤는데 어떠나요? 재밌었나요? 너무 쉬웠더라면 싫어요 눌러도 되고 종이접기 초보 단계 사람들이 접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쉽다고 그렇게 비난하지는 말고요. 자, 오늘 종이접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미스터 피 가방 그거 한 장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스터 피 가방은 안 접고 그냥 다음 시간에는 다른 거 접을게요. 양해해 주세요. 사탕 인사, 차렷 인사. 잠깐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잠깐만, 이거 사탕 뭐야? 이거 사탕 이렇게 좀, 뭐, 포켓몬, 에, 이거 빨간색으로 좀 포켓몬 볼 되겠는데? 포켓몬 볼? 자,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이쯤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